여자친구랑 싸운 적 없으세요? 술 먹고? 아, 저는 많죠. 그 여자친구가 많다라는 거예요. 아, 뭐예요? 누구 둘다예요, 둘 다. 아, 네. 네. 한번 예전에 네.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 전화 온 거예요. 야, 오늘 술 한잔 하자. 오케이, 알았어. 하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전화 온 거예요. 뭐해? 그래갖고 그냥 뭐 엄마한테 가려고 그냥 그랬어요. 저도 이제 술 먹으라고 하면 싫어하니까. 아~ 근데 뭐, 엄마한테 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진짜 긴장하면 거짓말을 잘 못 하거든요.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막 무슨 텔레비에서 막 김장하는 게 나오는 거야. 그 엄마 집 뭐야? 엄마 집 가서 엄마 오늘 김장한다 그래갖고 김장 도와주러 갈 거야. 그랬더니 그래?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지.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자기 엄마 같이 갈게 그러는 거야. 도와주러 갖고 아니야 괜찮아 하고 전화 끊었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갔죠. 그래서 이제 막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 갑자기. 제가 그때 혼자 살 때였거든요. 그러면 이따가 올 거지? 이랬고 가야지 했더니 그럼 이따 집에 갈 놀러 갈게 집으로 갈게 이러는 거. 알았어 끊었는데 김장도 안 했지. 김치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. 어떻게 하다 고민한 거. 오케이 이러고 술자리 끝내고. 그 다이소 있죠, 다이소. 다이소. 거기 가서 김장 그 큰 플라스틱 있잖아요. 네. 그걸 샀어요. 그리고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외갓집 김치 있잖아요. 그거를 그렇게 싸가지고 한 통을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술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지.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오케이. 편의점에서 그 맥주를 한 캔을 샀어요. 그래서 한 캔을 사서 이렇게 마시면 되잖아요. 자연스러워. 똑똑한데? 엄마 집에서 김장 덮고 피곤해서 오다가 맥주 한 잔 드는 네. 설정. 그래갖고 이제 가니까 이제 술 냄새가 왜 나 그러고 아 갈증 나서 한 캔 먹었어. 그러니까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말이 거짓말 못하니까. 그러니 이 친구는 엄마 김치를 저 맛보고 싶다고. 근데 어머. 근데 김치 왜 이렇게 익었어? 그러니까. 아니, 우리 엄마가 김치를 잘 담근다고. 바로 발효가 돼. 야 바로 담겼는데 익었어. 김치 했으니까 막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김치를 원래 좀 이렇게 겉절이를 해도 이건 풍 익혀서 야 풍 익혀서 이건 김치처럼 한다. 야 진짜 횡설수설이다. 그때부터 이상하잖아. 입이 눈치를 챘는데도 그래 그러니 김치를 이렇게 한 맛본다고 했는데 나한테 왜 거짓말해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뭘 거짓말해 그랬더니 왜 거짓말해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뭘 거짓말해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듣는데 방구들에 꺼내는 거예요. 먹지 마시오. 엄마가 뭐 김치에 방구 내느냐? 그래갖고 그때 걸려갖고 엄청 욕먹고 잘못했다고.